엄마 중창단으로 2011년도에 처음 모이게 됐어요.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 아래서 모이기 시작했고요. 이제 저희 모임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마을에서 계셨던 이혜현 대표와 또 피아노 선생님 하고 계시는 이제 이주연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. 그래서 이제 마을 안에 있는 축제 이런 데 가서 공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이제 8년째예요. 네. 우리 원래 공연 중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사이가 좋고 친하다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닌 일로도 잘 웃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무대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게 연장선이 되어서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. 그래서 한 언니가 그때 한 단원이 웃음포가 터져가지고 미갱 언니 막 그래서 웃냐고 그 대사를 막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공연이 잠깐 멈췄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그 요양원 가서 할머니들한테 같이 이제는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해드릴 때 되게 행복해 하셔요. 그리고 별거 아닌 거로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가면 꼭 이렇게 손 잡고 그리고 저희 어디야 서울 성가 거기 언니 무슨 마을이야? 아 저기 장수마을? 장수마을. 장수마을 가서 찾아갔을 때도 그냥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. 뜰안이라는 거기도 이제 마을 만들기 일환이죠 아마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20분짜리 공연을 할 계획이에요. 어르신들 한 3, 40명? 이제 닭백숙과 함께하는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나눔 공연 해가지고 공연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을에 아마 이 동선동 거리축제나 이런 데에 또 저희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 있고요. 또 마을의 축제 때 뭐 어느 곳에서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불러주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기쁘게 주민들과 함께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그러네요. Thank you.